예, 안녕하세요.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풀기에 앞서 가지고 크레이트 테이블 문부터 한번 보고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크레이트 테이블입니다. 그죠? 크레이트 테이블, 그다음 테이블 이름이고, 자, 그다음에 속성이 올수 있고 데이터 타입들이 이제 쭉 여러 가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none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null이 올수 없도록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죠. 프라이머리 키. 그 다음에 유닉,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포링 키, 외래 키인데 포링 키 하게 되면 자동으로 뭐가 와야 됩니까? 그렇죠. 레퍼런시즈가 와야 되죠. 자, 요거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포링 키 하면 자동으로 레퍼런시즈. 그 다음에 on delete 할때 연쇄적으로 할 거냐? 캐스케이드 연쇄적으로 할 거냐? set null. 널로 잡을 거냐? set default 기본 값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아무런 액션이 없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on update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연쇄적으로 하고 싶을 때는 cascade.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을 쓸 수가 있죠. 할때 constraint.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check. 요 부분은 뭡니까? 요 부분은 생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약 조건 할 때는 반드시 check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뭡니까? 포링 키 하면은 자동으로 뭐예요? 예, 그렇죠. 레퍼런시즈 이게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약 조건에는 체크 요두 가지를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크리에이트 인덱스 문입니다. 인덱스 문. 자, 인덱스 문을 생성할 때 크리에이트 인덱스. 인덱스 문 생성할 때는 요걸 잘 보셔야 되죠. on. 그죠? 그래서 create index, 그 다음 on, 그 다음에 뭐 cluster, 뭐 이런 게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iew는 create view로 정의를 하게 되죠. create view, 그 다음에 as, 그 다음 select 문을 써서 view를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게 되면은 index일 때는 뭡니까? index일 때는 on이죠. create index on. 그런데 create view일 때는 as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점 여러분이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교육원은 정보통신 관련 교육기관이다. 최근 이 회사에서는 학제의 다양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학사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아는 개발팀의 일원으로 선발되었으며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기아가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Student Course Instructor Relation의 ID 속성은 기본 키이고, Name 속성 값은 입력하지 않을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꼭 입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입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체크하려고 하면은 not null을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not null. 자, 요걸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또한 부모 릴레이션에서 수정이 발생하면 자식 릴레이션의 외래키 값이 부모 릴레이션의 기본키 속성 값으로 연쇄적으로 수정이 되도록 된다. 그럼 연쇄적이라는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죠? 예, 캐스케이드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SQL 문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create table stud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을 지금 생성을 하고 있는데, 그죠? 자, 그중에 잘 보니까 foreign key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뭐 자동으로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references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on delete set null, on update 할때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면 student relation에서 yes and 속성 값은 같은 행은 존재할 수 없고, major 속성은 department relation을 참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1번 부분에 이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이제 무엇이냐 이 말이죠. 자, 네임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럼 1번을 찾으려고 하면 앞페이지를 참고해야 되겠네. 그죠? 자 앞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앞페이지에 뭐라 돼 있어요? 네임 속성 값은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꼭 입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기 네임에 들어가야 할 부분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not null이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not null.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유닉으로 잡았네, 그죠? 유닉으로 yes, yes, n을. 유닉으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이 yes, n 속성이 같은 행은 존재할 수 없고 요런 말 때문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foreign key, major가 뭐예요? 외래키죠. 외래키인데 어디를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department table을 참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은 뭐예요? department table에 기본 키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기본 키가 무엇인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의 네임 속성이 기본 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임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탠더드 테이블에서 자, 포린 키 참조하는데 어디를요? 디파트먼트에 있는 네임 속성을 참조한다는 이야기죠. 자, 됐고요. 그다음 on delete send null on update 할때아 아까 앞에서 보았던 연쇄적으로는 말 때문에 캐스케이드가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캐스케이드.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연쇄적으로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캐스케이드가 들어가 주면 되는 것이죠. 자,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create 테이블에 코스 테이블을 지금 생성하는 그런 문장이 있고요. 마찬가지죠. 자, 포린 키가 왔습니다. 그럼 뭐가 옵니까? 그렇죠. 레퍼런시즈. 요거 여러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스트럭터 테이블을 지금 생성하는 문장이 똑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앞에서 풀었던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는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4번입니다. 자, 4는 데이터의 논리적 독립성을 제공하고, 그 다음 데이터 접근 제어로 보안성을 향상하며 여러 가지 사용자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자, 코스와 인스트럭트 릴레이션으로부터 코스 인스트럭트 속성 값과 인스트럭트의 아이디 속성 값이 같은 CC라는 이름의 무엇을 정의함 탐구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4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4번이 이제 무엇인지는 이제 짐작할 수 있죠. 4번은 뷰가 되죠. 뷰. 그죠? 가상의 테이블. 이 뷰가 뭐예요? 가상의 테이블인데 DB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보안성을 향상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은 뷰가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create view죠. 자, create view 되고 이제 as select 해서 이제 그 문장을 쓰게 되죠. 그래서 create view 그다음 as 맞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인덱스는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맞습니까? 찾아보기 같다 그랬죠. 자주 검색되는 속성, 기본키, 외래키, 정렬의 순서로 사용되는 속성 등이 대상이 될수 있다. 자, 단점으로는 생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고, 당연하죠. 그죠? 예. 그 다음, 데이터를 수정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릴 수 있다. Student Relation의 SSN 속성으로 중복을 허용하지 않도록. 그런 이유는 유닉이 들어가주면 되죠. Student IDX라는 이름의 인덱스를 정의하려고 한다. 자, 단, 같은 인덱스 값을 갖는 투플들을 물리적으로 인접하게 묶어. 자, 물리적으로 인접하게 묶어.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드,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보니까, create unique, 중복을 허용하지 않도록, 자, create unique, 그 다음 index. 자, create index 문이 뭐예요? 자동으로 이게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on이죠, on. 맞습니까? 그래서 create index면 on이 온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묶어서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이제 이렇게 적어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40개 중에서 답항을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첫 번째. 입력하지 않은 경우 오류가 발생하고 잘 경우, 즉, 속성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난널. 맞습니까? 난널. 그 다음 2번. 외래키는 참조 테이블의 기본 키와 같아야 한다. 맞죠? 참조 테이블인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기본 키가 네임이었기 때문에 그 정답이 네임이었습니다. 3번에 외래키 지정 시 참조 테이블의 튜플에 삭제 변화가 있는 경우 기본 테이블도 같이 그죠? 연쇄적으로 삭제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캐스케이드를 쓴다. 그 다음 4번에 뷰. 예, 뷰에 대한 것이었죠. 가상 테이블. 자, 뷰는 크리에이트 문을 이용해서 정의한다. 그 다음 5번은 이제 인덱스 문이었는데, 그죠? 자, 그 중에서 그 인덱스 할 때는 뭐예요? 크리에이트, 인덱스, 그 다음에 온. 자,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 때, 마찬가지로, create table 문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 table. 그 다음에 기본키 잡아줄 때, primary key. 그죠? 중복을 허용하지 않을 때, unique.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습니다. foreign key 하면 자동으로 뭐가 와야 된다? 그렇죠. references가 와야 된다. 그 다음, 제약 조건, check. 연쇄적으로, cascade. 자, 이제, create table 문장. 어느 정도, 이제 눈에, 이제 이것이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lt입니다. alt. alt table. 변경하고 잘 때, 그죠? alt를 쓰죠. 그래서 alt table에 어떤 속성을 추가하고 싶다. 그럼 add죠. add. 그 다음에 바꾸고 싶다. alter. 그 다음에 어떤 속성을 제거하고 싶다. 그럼 drop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t 문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전혀 없죠. 그래서 alter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 add, 변경 alter, 그 다음에 삭제 drop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rop. 자, drop 테이블을 만약에 제거한다. 그럼 drop 테이블, 스키마를 제거한다. 그럼 drop 스키마, 도메인을 제거한다. 도메인, drop 도메인. 그 다음 뷰를 제거한다. 그럼 drop 뷰. 마찬가지죠. drop 인덱스. 그 다음에 drop 어떤 제약 조건을 제거한다. 그러면 이제 constraint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자, 다음은 A 병원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환자들과의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를 파악한 내용이다. 자, 업무 파악 내용은 다음 표인데 다음 표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한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이름이 닥터예요, 닥터. 닥터고, 지금 좀 글자가 조금 흐릿한데요. 자, 여러분이 교재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닥터이고, 속성명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여기 보니까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닥터의 성별을 나타내는 이 속성명에 대해서는 제약 조건이 뭘로 되어 있냐면은 F 또는 M 값만 가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 우선 닥터라고 하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번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1번은 create 테이블 문장에 들어가주면 되죠. create 테이블. 맞습니까? 자, create 테이블 닥터 해서 써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닥터 아이디부터 쭉 썼습니다. 쓴 다음에 여기에 제약 조건을 썼어요. constraint. 그죠? 그럼 constraint 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옵니까? 그렇죠. 체크죠, 체크. 자, 제약 조건 쓸 때는 체크죠. 자, 앞부분 한번 볼까요? 맞습니까? 체크. 그죠? 예, 제약 조건 쓸 때는 체크가 되죠?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오고, 여기에 이제 체크입니다. 그죠? 체크인데, 뭐예요? 그 테이블명에, DOC, SEX라고 하는 이 속성이 제약 조건이 F 또는 M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F, O와 M.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오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체크를 썼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자, 다음 표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해보자. 자, 이런 것이 있대요. 이런 것이 있고, 이걸 보고 이제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이죠. 그럼 아까 한 것처럼 1번은 크리에이트 테이블이었습니다. 그죠? 크리에이트 테이블의 페이션트라고 하는 지금 테이블을 생성하는 문장이고요. 자, 포링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자동은 뭐가 와야 돼요? 자동은 뭐가 와야 된다? 그렇죠. 레퍼런시즈. 이게 와야 되죠? 맞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constraint 하게 되면 여기 뭐가 와요? 아까 했네, 그죠? 예, 체크. 제약 조건 할때 체크. 자, 됐고요. 그 다음, patient 테이블에 다음과 같은 속성을 추가하고 잔대요. 속성을 추가한대요. 속성을. 자, 그럼 속성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alter 문장을 써야 되죠? alter 문장을 쓰다가 속성을 추가하니까 뭐예요? 추가하니까 add를 써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4번에는 뭐가 와야 돼요? 그죠? alter, 그 다음 테이블. 맞습니까? alter 테이블, 그 다음에 patient.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뭐야? 이걸 추가하는 거니까 add죠, add. 자, 무슨 말이에요? patient라는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필드가 있는 거죠? 속성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이름으로 가진 속성을 추가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없었는데 한 개를 이제 추가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alter 테이블에서 add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40개 중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테이블을 정의할 때는 create 테이블 간단하죠. 됐고요. 테이블을 생성할 때 특정 속성에 대해 속성 값의 범위를 지정할 때는 constraint, 그다음에 check를 쓴다. 네, 됐고요. 그다음에 외래키, foreign key, references죠. 자동으로. 그다음에 기존의 테이블에 새로운 속성을 추가 또는 삭제, 변경하고자 할 때는 alter 문을 쓰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추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 add를 썼죠. 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select 문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select. 그 다음, distinct. 중복을 배제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select 문장은 뭐야? select, 기본이 뭐야? select from where죠. 이게 기본이죠. 그죠? select from where. 해서 where에 이제 조건을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group으로 묶을 때는 group by. 그죠? group by에 뭐예요? 조건은 heading이죠. 그래서 group by heading도 이렇게 같이 두 개가 묶여서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정렬, order by. 오름차순, 내림차순, ascending, descend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elect 함수에서 어떤 것을 검색하고자 할 때, 그죠? 함수를 쓸수 있죠. 그래서 합계는 sum, 평균은 average, 그죠? 그다음 최대값 max, 최소값 minimum, min, 그다음에 투플의 개수, 그렇죠? count 이런 함수를 써서 검색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이미 우리가 공부했었던 부분인데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과 4학년 학생의 학번과 성명을 검색하시오. 그죠? 자, 그럼 select 학번 성명 됐죠. 그다음 프롬 학생이에요. 자, 그다음 3학년과 4학년이죠. 그럼 3학년 5와 4학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뭐예요? 원소 함수인 in을 써서 그죠? where 학년 in 그죠?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아 원소 함수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order by 정렬 기준이죠. order by 그래서 학번으로 오름차순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번 ascending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group by 하면 자동으로 heading이죠. heading 그죠? 자, 그 예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매치
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공부했었죠. 그래서 여러 문자로 나타낼 때는, 그 다음에 한 문자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그죠? 자, 이런 부부 매치 질문에서는 뭐였어요? equal 대신에 like로 썼죠. like. 자, 예를 들어서, 연락처의 번호가 7588로 끝나는 학생의 성명을 검색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7588로 끝나니까, 어떤 문자인지는 모르겠지만, 7588로 끝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앞부분을 여러 문자인 퍼센트 이렇게 표시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 부분에 뭐예요? 그쵸? like를 쓴다. 왜? 부분 매치 질의문에서는 like 문장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select 학생 from 학생. 학생 테이블에서 성명을 지금 검색하는 거죠.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가져오는 건데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연락처가 7588로 끝나는 것. like. 자, 되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이건 뭐예요? 테이블 연락처가 널인 것. 그러니까 널인 것은 뭐예요? is 널. is 널. 그죠? 널인 것. 널이 아닌 것은 뭐예요? is not 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널인 것은 is 널. 널이 아닌 것은 is not 널. 이런 식으로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속 하위 질의문. 그죠? 부속 질의문, 뭐 하위 질의문, 뭐 부속 하위 질의문 이렇게 쓰는데, 이건 뭐예요? select인데, select 한 것. select 한것 가지고 다시 또한번더 검색하는 거죠. 이런 것을 부속 하위 질의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거기에는 equal, in, exist를 쓸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검색한 결과가 한 개일 때는 equal, 여러 개일 때는 in, exist는 뭐였습니까? 검색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있으면 하는 거죠. 그죠? 자, 됐죠?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자, 학과가 어떻게 해요? 요것의 검색 결과로 나오는 학과하고 뭐예요? 같은 것.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지금 검색하는 그런 실렉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보니까 20이더라. 이 말이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조금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주식회사 해서 이렇게 쭉 있대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한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자, 기아가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SQL 문의로 표현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살펴보면 이거와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텝 테이블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숍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일이라고 하는 지금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SQL 문장을 써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 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그럼. 자, 직원 성명. 직원 성명이 뭐인 것? A인 직원 코드를 검색하시오. 검색하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select 문장을 써야 되죠. 그죠? 그럼 select 문장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자, select, hair. 그럼 뭐예요? 1번에는. 그렇죠. from이죠. from. 맞습니까? select from hair.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select ID를 어디서? from. 어디에서? step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자, 됐죠? 됐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 물품 릴레이션 프라이스의 속성 값이 널인 것. 널인 것, 그럼 뭐예요? is 널이죠, is 널. is 널. 그죠? 어렵지 않죠? where price is 널. 널이 아닌 것, 그럼 is not 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직원 코드가 10인 직원이 담당하는 상점 이름을 중복은 배제하고, 중복이 없도록. 그럼 3번은 뭘까요? 그렇죠. 중복을 배제하는 디스팅트가 오면 되죠. 디스팅트. 자, 이게 오면 되고요. 그러면 select distinct name from shop where ID가 뭐인? ID가 10인 직원이 담당하는 것의 shop ID네, 그죠? 자, 해서 ID하고 이 shop ID하고 지금 이제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올수 있겠죠.
in도 올수 있겠고, exist도 올수 있겠고, 그 다음에 equal 올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올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in 있죠, in. in이 있고, 지금 exist가 없어요. 있나요? 없죠. 그 다음 equal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14번이 되는 거예요. 자, 해서 여기가 이제 in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 3번 문제가 뭐예요? 그죠? 부속 하위 질문이죠. select 한 것의 결과 가지고 한번더 검색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뭐예요? 상품명이 USB로 시작한대요. 그럼 USB로 시작하는, 됐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6번에는 like가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까? 네, like가 들어가야 되고, 자, 그 중에서 총 판매된 수량을 한대요. 총 판매된 수량을 검색한다. 그럼 select, 무엇, 무엇인데 총 판매된 수량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함수가 와야 되는데 어떤 함수? 그렇죠. sum 함수가 와주면 되죠. 그래서 pSale의 합계. 이게 와주면 되죠. 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 select 문장은 뭐예요? 자, select, 기본이 뭐예요? from where죠? select from where.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죠? 가장 기본. 그 다음에 null일 경우에는 뭐예요? null일 경우에는 is null. is null. 그 다음 아닐 경우에 is not null을 쓰면 되는데, equal을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is null 또는 is not null.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된 값을 뭐예요? 제거하고 싶을 때는 distinct죠. distinct. 자, 됐고. 그 다음, 부속 질의문에서 하위 질의문과 메인 질의문을 연결할 때는 equal을 쓸 수도 있고요, in을 쓸 수도 있고, exist를 쓸수 있었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뭐였습니까? 요세개 중에 in밖에 없었기 때문에 in을 쓴 것이었죠. 그래서 결과가 하나일 때는 equal, 여러 개일 때는 in. 존재하면 실행하고 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을 때 exist. 자, 요거 여러분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총 판매된 수량이 셀이었는데 요걸 총 판매된 수량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를 썼죠. 그래서 sum 함수를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나 이 언더 이 밑줄 있죠. 요거를 이용할 때는 뭐예요? like를 씁니다. like. 그래서 like를 써서 이렇게 이제 매칭을 시켜줘야 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이제 검색할 수 있죠. 그죠? 자, 예상 문제 4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테이블이 두 가지가 있네, 그죠? 대리점하고 사업주, 이두 가지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지점, 필드를 보니까, 속성을 보니까, 지점명, 도시,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본금, 지점 개설을 이렇게 있고요. 사업주에 보니까, 사업주 번호, 사업주명, 지점명,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이 대리점에 지점명이 있고요. 사업주에 지점명이 있으니까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테이블을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얻고 이렇게 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문제를 한번 봅시다. H통신사의 대리점 관리 담당자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리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귀하에게 대리점 테이블의 지점명과 사업주 테이블의 지점명이 같은, 무슨 말입니까? 대리점의 지점명과 사업주의 지점명이 같은, 이 말이죠. 자, 같은 모든 대리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그러니까, 대리점 테이블의 지점명하고 사업주 테이블의 지점명이 같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요청했다는 거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SQL 문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1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보면 검색하는 거니까 select입니다. 그죠? select 대리점 점 모든 것. 그러니까 대리점에 있는 모든 속성을 다 보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 from 대리점하고 사업주 두 개의 테이블에서 지금 가지고 오는 건데요. 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 대리점에 있는 지점명하고, 무엇하고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사업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주에 있는
사업주 테이블에 있는 뭐예요? 그죠? 지점명이죠? 지점명. 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즉, 무슨 말입니까? 두 개의 테이블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조인하고 있죠? 조인. 예, 조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2번. 다음은 관계 대수를 이용한 연산 결과이다.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한 SQL 문장을 완성해 보시오 해서 결과가 지금 도시에 서울하고 전주만 나와 있어요. 서울하고 전주만. 자, 그래서 SQL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 대수 문을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자가 좀잘안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단 실렉트부터 먼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렉트 해서 종업원 수가 5 이상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 기호는 무슨 말입니까? 엔드죠. 그죠? 엔드. 그죠? 그래서 종업원 수가 5 이상이고 자본금이 500만 원입니까? 5천만 원이네, 그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것을 실렉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중에서 도시 이 속성을 가지고 와라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면은 일단 종업원 수가 5 이상인 것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자본금 해보니까 이렇게 총세 가지가 나와줘야 돼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서울하고 전주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줘야 돼요. 자, 도시에서 서울, 전주, 서울 세 가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서울하고 전주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울, 전주, 서울이었는데 서울하고 전주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복을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관계 대수 이 식에서 앞에 있는 테이블을 보고 결과를 유도했을 때 서울, 전주, 서울이었는데, 이 결과가, 이거, 서울, 전주인 걸 생각해서, 중복을 제거하라는 거구나. 중복을 제거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힌트를 얻으시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죠. 그러면, select, 자, 도시입니다. 그죠? 그럼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럼 뭘 쓰면 됩니까? 그렇죠. distinct를 쓰면 되죠. 자, distinct 해주시고요. 그 다음, from, 대리점, pair, 종업원 수가 5 이상이고, 그죠? and죠, and. 그죠? 자본금이, 예, 요거 이상인 것.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대리점이 속한 도시가 서울이 아니래요. 서울이 아닌 것, 아닌 지점의 사업주 이름을 검색하기 위한 SQL 문장을 완성하래요. 그죠? 자, 봅시다. select, 사업주명. 됐죠? 그 다음에 from, 사업주. 페어 지점명이고 그다음 부속 하위 질문이 있죠. 자, select 지점명 from 대리점 페어 도시가 서울. 자, 도시가 서울인 것을 지금 검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은 서울이 아닌 것이래요. 아닌 것. 그죠? 그럼 부속 하위 질문에서 쓸수 있는 것은 뭐야? 여기 올수 있는 것은 equal이나 in이나 뭐예요? 이것이스가 올수 있죠. 그죠? 근데 뒤에 그 답항을 보시면은 여기 없어요. 인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밖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인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서울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서울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not을 써주면 되죠. 그래서 not in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인 것이라고 했으면 뭐예요? 그냥 여기에 in을 써주면 되죠. in 해서 부속 하위 질문 이두 개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서울이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not을 써서 not i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업원의 인원이 5명 이상인 지점이 두곳 이상인 도시 이름을 검색하기 위한 SQL 문을 결과와 같이 검색되도록 완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select from 여기는 뭐가 와야 돼요? 그럼 자동으로 회어죠. 그죠? 맞습니까? 6번에는 헤어. 이건 기본이죠? 기본. Select from 헤어. 이 기본이고요. 자, group by에 왔어요. 그럼 7번에 뭐가 와야 돼요? 자동으로. 그렇죠. having이죠. having. 그죠? having인데, 지금 뭐라 되어 있냐니까, 자, select 도시예요. 그죠? 도시. 도시. 그러니까 도시 속성명을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되어 있어요? 소속 도시죠.
그러면 이 도시 속성을 뭐예요? 소속 도시라고 하는 속성 이름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뭐가 와야 돼요? as를 쓰는 거죠. as.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쓰지 않으면 뭐예요? 쓰지 않으면 여기에 그냥 도시 이렇게 나올 텐데 요 나오는 이름을 소속 도시로 바꾸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 a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됐죠. 자,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항에서 이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한 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인서트 문 우리가 배웠죠. 인서트. 그죠? 삽입하는 거죠. 자, 인서트 인투 테이블 이름이고요. 그다음 뭐예요? 밸류스. 그래서 값을 이제 적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삽입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삽입은 인서트 인투 밸류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다음 업데이트 수정하는 거죠.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 그다음 셋. 그다음 조건 회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딜리트 문장. 딜리트. 자, 딜리트는 딜리트 프롬 테이블 이름 그다음 회어 해서 조건을 써주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 DCL 문장이죠. 그죠? Grant 권한을 주는 것이죠. 자, revoke 뭐야? 권한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grant 권한 내용. 그다음 on이죠. on 테이블 이름. 그다음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다음에 with grant 옵션 뭐예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 말이죠. 그래서 grant는 grant 내용. 그다음 on 테이블 이름. 그다음에 누구에게? to. 그다음 with grant 옵션을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revoke 권한 내용 on 테이블 이름. 그다음 from 사용자. from 누가? 그다음 cascade 연쇄적으로 이 말이죠. 연쇄적으로. 자, 그래서 grant하고 revoke 문장을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K대학교의 학생과 교수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스튜던트와 프로페서죠. 프로페서 테이블을 정의하기 위한 요구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이 쭉 적혀 있어요. 적혀 있고. 자, 각 테이블에서 S 넘버와 P 네임은 기본 키 속성이다. 뭐예요? 스튜던트에서는 요게 기본 키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서에서는 뭐예요? 뭐가요? P 네임이 예, 기본 키래요. 그죠? 기본 키고. 자, 스튜던트 테이블은 프로페서 테이블을 상위 테이블로 지정하여 참조하도록 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스튜던트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제 프로페서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이 포린 키를 하나 지정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참조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튜던트 테이블을 생성하는 문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서를 생성하는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됐네.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1번과 2번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create table 됐죠? 해서 쭉 적어주시고요. 자, 그 중에 보니까 포린키 있는 포린키. 그럼 자동으로 뭐가 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references죠. references. 여러 번 했습니다. 그죠? 여러 번 했었고. 자, 포린키, references. 그 다음, professor. professor에 어떤 것을 참조를 해야 돼요? 그죠? 기본 키를 참조해야 되죠. 기본 키. 맞습니까? 그래서 professor의 기본 키가 뭐라고 했어요? 프로페서의 기본 키가 피네임이라고 했죠? 피네임. 자, 그래서 여기에는 피네임 오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피네임 와주면 되죠. 그래서 포린 키 참조한다. 그죠? references 프로페서의 피네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we do 테이블에서 학번이 110112인 학생의 담당 교수 연락처를 구하기 위한 SQL 문장을 완성하래요. 그래서 학번이 110112인 학생의 담당 교수의 무엇을 연락처를 구하기 위한 것이래요. 그죠? 자, 해서 select 문장이 왔고요. 그다음 phone. 아, 이게 이제 연락처의 모양이죠. 그다음
그다음 from professor 그죠? 담당 교수 테이블에서요. 그다음 where 그럼 여기 이제 조건이 오겠죠. 근데 여기 또 select가 이렇게 있네요. select가 그럼 뭐예요? 부속 하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앞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pname이었었죠? 자, 그럼 where pname이 같은 것. 그러니까 student에 있는 pname하고 professor에 있는 pname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 밑에 보니까 다음 프로페서 테이블에서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인 교수님의 자, 이게 지금 근무 연수입니다. 그죠?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이래요. 자, 지금 조건이 주어졌고요. 교수님의 봉급을 지금 봉급이 셀러리입니까? 네, 셀러리. 봉급을 5% 인상하래요. 인상하는 그런 SQL 문장을 완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상 업데이트를 해야 되죠? 업데이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업데이트 프로페서 그다음 셋 맞습니까? 셋 무엇을 봉급을 셀러리를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지금 5% 인상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5%? 그럼 5% 인상을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죠? 105%라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럼 105%는 뭐예요? 1.05입니까? 1.05. 그래서 셀러리에다가 1.05를 곱해서 그죠? 여기에다 넣겠다는 이야기죠. 즉 무슨 말입니까? 봉급을 5% 조금 더 인상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번에는 1.05가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관리자가 사용자 AAA에게, 누구에게? To AAA에게 스튜던트 테이블에 대해서, 그죠? On 스튜던트 대해서 모든 권한을 부여한대요. 그죠? 그러면 grant이죠. grant. 모든 권한이기 때문에 all이죠. all. 자, grant all. 돼 있고, 사용자 A에는 사용자 BBB에게 스튜드 테이블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AAA라는 사람이 뭐야? 다른 사람한테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4번에는 뭐가 오면 됩니까? 그죠? With grant option이죠. 맞나요? 예, 네, grant option.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grant. 모든 권한 all 그죠? on student 테이블에 대해서 누구에게 A에게 with grant option 다른 사람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자, 됐고요. 그다음 4번에 봅시다. 4번에 이후 관리자는 student 테이블에서 학생들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있음을 인지하고 AAA에 대한 권한을 취소한대요. 그럼 다시 권한을 회수하는 거죠. 새로운 신입생들에 대해 우선 학번과 성명, 학과만 입력하는 일을 지시하려고 한다. 이에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중요한 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안상 학번, 성명, 학과만 나타날 수 있는 무엇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DB의 입장에서 뭐예요? 보안상 중요한 정보를 좀 숨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상 테이블이 뭘 이용하면 돼요? 그죠? 뷰를 쓰면 되죠? 뷰. 맞습니까? 가상 테이블이 뷰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자, 해서 create view. create view. p student에서 속성명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as죠? 맞습니까? as. 자, as select죠? as select, yes number. SNAME, Department, 어디로부터? Student로부터. 그죠? 그래서 6번에는 뭐가 들어가주면 됩니까? 그죠? As Select. 그죠? 그래서 Select 문장으로 해서 여기에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오죠? 그죠?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지금 비율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테이블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속성이 많을 것 같네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 가져오는 게 뭐예요? 요거, 요거, 요거만 가지고 와서 이것을 뷰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create view, 그 다음 as select. 이렇게 맞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